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IPO, 인도 IPO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주가는 오늘 좀 빠지네요. 현대차가 4% 넘게 빠지고 기아도 2% 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인도 IPO 뭐 흥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산업부 자동차 팀장 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팀장으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자동차 시장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대하겠고요. 오늘 일단은 인도 IPO, 현대차가 인도 IPO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아마 뭐 오늘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좀 흥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우선 지난 1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청약이 마감되고 최종적으로 증시에 상장될 때 주당 가격까지 오늘 결정되게 됩니다. 네, 앞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청약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그 이유가 지난 14일에 하루 동안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는데 인도의 주요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글로벌 큰 손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 최대의 투자회사인 블랙록이나 뭐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등이 참여하면서 청약 흥행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약 4억 2,400만 주였는데 이를 통해서 현대차가 약 1조 3천억 정도를 확보하게 됐거든요. 이처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액도 흥행을 거두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흥행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이제 공모에 나서면서 공모 희망 가격 밴드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인도 화폐 단위로 그 주당 1865루피에서 1960루피였는데 상단이죠. 1960루피가. 근데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단인 196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1,500원대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관 쪽에서도 뭐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대형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한 3일 동안 개인 청약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인도 IPO 일단 뭐 기관 쪽에서 1조 넘게 확보를 했고 개인 청약까지 하면은 뭐 4조 넘을 거다. 그런 정도 수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어쨌든 인도 IPO 시장 자체에서도 엄청난 일이라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모 자금만 놓고 보면 인도 IPO 사상 최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2022년도에 그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상장을 했을 당시에 그때 공모로 받은 자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공모 자금을 최종 예상대로 4조 넘게를 하게 되면 최대 IPO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IPO는 신주를 발행해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현대차, 한국의 현대차 본사 갖고 있던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현대차 인도 법인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게 현대차 총 주식수가 약 한 8억만 주 정도 됩니다. 8억만 주. 8억만 주 중에서 약 17.5%를 공개 매각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주로 따지면 한 1억 4천만 주 정도 됩니다. 1억 4천만 주를 매각을 해서 약 한 4조 4천억 정도를 공모 자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신주 발행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마치 이번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가총액 자체는 훨씬 더 높은 것들도 많고요. 뭐 인도 보험공사도 뭐 85조 가까이 정도 됐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8억 만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1,500원 정도 주당 가격을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5조 정도 몸값을 되겠습니다. 25조 정도의 몸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주 매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로는 뭐 역사적 최고 시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금을 모은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걸로는 인도 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4조가 넘는 돈을 어쨌든 그러면 뭐 기본 우리가 4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차가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현대차가 4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을 네. 인도 내에서 그 받게 되면 공모하게 되면 그 돈으로 다시 인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도에 투자. 네, 인도에 투자 계획인데요. 일단 현대차는 인도에 공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네네. 남부 첸나이에 1공장과 2공장이 있고요. 작년에 GM으로부터 그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완성차 회사죠. GM으로부터 인수한 그 공장이 탈레가온이라는 지역에 또 있는데요. 네. 이 3개 공장이 있는데 이 3개 공장의 공장 증설이나 아니면 또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는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정말 힘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네. 현대차가 왜 이렇게 인도에 공을 들이냐. 그러니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현대차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그쵸, 기록했는데요. 네. 1위가 도요타였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었고 네. 3위가 현대차였는데 이 현대차 그룹이 3위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송해야 될 시장으로 인도를 꼽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렇죠. 나라로 알고 있죠. 중국을 초월했죠. 이제. 그렇죠. 14억 인구 대국인데요. 거기에 작년에 인도의 그 GDP 성장률이 한 8.2%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로 네. 높은 정도였고요. 또한 그래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한 410만 대 정도가 됐는데 중국이 제일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크고 바로 3위 자동차 시장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우리가 자동차 빅3 시장이라고 하면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유럽보다 이제 인도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아니, 단일 시장으로 단일 국가로 봤을 국가로 때, 봤을 네, 때 유럽 전체로는 당연히 이제 네. 유럽이 3위 시장은 맞는데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네, 제일 큰 게 중국, 두 번째가 미국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도가 인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인도 정부도 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구 1,000명당 몇 대의 자동차 보급률을 갖추고 있냐. 인도가 그걸 봤었을 때 인도는 인구 1,000명당 60대 정도의 1,000명당 60대요? 네, 그 정도 적습니다. 아, 지금 많이 적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명당 485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굉장히 절반 정도네요. 낮잖아요. 네네. 그만큼 성장률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빨리 인도 시장을 선점을 해서 더 그 잠재력이 큰 시장에 성점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절대 놓칠 수 없고 더욱더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인도 시장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또 굉장히 룸이 넓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인도에 공장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 시장 공략 새로운 자동차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고 어쨌든 현대차가 인도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현대차가 뭐 한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때 네. 중국 진출을 하면서 뭔가 네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도 짓고 막 일했었는데 네. 근데 또 이러면 뭔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중국 시장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네네, 우리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포커스를 중국보다는 인도 쪽으로 맞추고 있다라고 변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2,400만 대 정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가 많이 팔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중국 시장을 네. 당연히 현대차 기아도 아시아권에서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2017년에 정치적인 약간 사건이죠. 사드 문제나. 사드 고고도 미사일 체계. 그 사드 체계가 터지면서 한국과 중국 간 약간 네. 정쟁 갈등도 생기면서 네. 그 당시 이후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판매량이 급감을 했는데요. 예. 한 2016년도 사드가 터지기 전에만 해도 한 180만 대. 오. 18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는데 현대차 기아 양사가요. 네. 근데 작년으로 해서 32만 대로 확 줄었습니다. 아이고. 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예. 네. 그러던 와중에 또 중국에서도 자국 그 완성차 업체를 네, 육성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자국 전기차가 엄청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뭐 샤오미나 네. 뭐 BYD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런 또 자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러던 와중에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또 생기면서 네.
지금 계속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중국 뭐 전기차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뭐 부품이 들어가는 걸 금지한다거나 소프트웨어 들어간다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자꾸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니까 현대차 기아 입장으로서도 중국에서 차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그쵸. 인도에서 생산해서 어쨌든 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게 그쵸, 낫겠다. 그쵸. 중국에서 만드는 게 이득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렇죠. 안 팔리고 중국에서 만든 걸 미국에 수출도 못하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현대차도 한국에 이어서 그 글로벌 허브 생산 거점을 제2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 물론 중국 시장도 그렇다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물론 중국에서도 차를 생산해서 인근의 아시아권에서 뭐 수출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수출의 거점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는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힘을 주던 것을 인도로 옮겼다고 볼 그러네요.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저기 인도가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상위 1%가 전체 어떤 경제의 60%를 차지한다. 차지한다 말일 정도로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노동력도 강점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그러네요.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죠. 뭐 이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실제 현대차가 인도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랭킹으로 따지면 네. 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2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2위라는 거는 네. 1위로 탄환할 네, 수 있다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위였고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2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한 60만 대 팔았고 네. 기아차가 25만 대를 팔아서 85만 대를 팔았거든요. 인도 내에서. 그래서 85만 대를 팔아서 약간 점유율을 한 20% 정도 차지했는데 1위는 누구냐? 인도 내에서 1위 판매량 1위는 마루티 스키즈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의 스즈키와 또 인도 마루티 합작사 자동차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170만 대 팔아서 비중이 꽤 크네요. 네, 40%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네. 현대차 기아는 20% 점유율로 2위고 그다음에 마루티 스키지는 한 4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 4천억의 자금을 확보를 그쵸. 하면 인도 내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시설 같은 걸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차 기아가 양사합산으로 한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내년 되면 이거를 150만 대 정도까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확실히 이제 1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뭐 또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 투자를 하면서 뭔가 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받을 수 있을 것도 기대해 보면 네. 가격 경쟁력도 좀 갖출 수 있으면 훨씬 더 판매가 인도 쪽에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인도 IPO 이야기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오늘 뭐 마지막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현대차 그룹 자체로 봤을 때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는 되게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맞습니다. 최근에 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네. 최근에는 웨이모랑 파트너, 전략적 파트너 맺어서 뭐 여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차를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존에는 우리가 차를 생산을 하면 현대차가 만든 차는 현대차 로고만 붙여가지고 그쵸,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구글의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이 자율주행 기업인데 이 웨이모라는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현대차가 생산한 차에 구글의 웨이모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넣어서 바로 구글의 차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그 이 구글의 웨이모에 납품할 차량을 아이오닉5로 지금 정했는데 이 차량을 납품을 하면 웨이모는 그 차량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6세대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란 웨이모 드라이버를 넣어서 세팅한 뒤에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그렇죠. 차에다가. 거기 내에서 현대차 마크는 당연히 없겠죠. 구글의 차량이니까. 네. 그래서 자율주행 그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B2B 거래 판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제조가 구분돼 있어서 네, 그렇죠. 뭐 설계 팹리스 회사 설계만 하는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있고. 이게 자동차 업계도 이런 파운드리 시대가 이제 열린 것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생산 규모나 뭐 자율주행차 운영 시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몇 대 정도를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언제부터 운영하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다만 양산은 내년 말부터 네. 구글의 웨이모 드라이브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차량을 그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 말부터.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도 나올 것인데 아무튼 수년 내에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웨이모에 납품하는 그 차량은 어디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냐면 네네. 현대차가 이달 말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조지아 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구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다만 생산 몇 대를 생산해서 몇 대를 납품하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네, 공개되진 않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우리가 기존의 현대차를 생각했을 땐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의 브랜드로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현대차의 그동안의 그런 양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맞춤 주문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자동차 파운드리 시대가 네, 좀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이게 실제로 돈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판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요. 볼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이번 파트너십 자체가 전통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 구조의 앞으로의 변화를 알리는 약간 신호탄 네네. 같은 느낌이기도 하는데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설계만 하는 회사 우리가 뭐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는 공장은 없습니다. 그쵸. 반도체 설계만 하는 거고 실제로 제조는 저기 대만의 TSMC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거기 TSMC는 제조만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설계와 그 제조가 분업이 되어 있었는데 완성차 업체는 그동안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쵸. 그걸 네. 하나로 조립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전체적인 설계부터 조립까지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부품은 물론 여러 협력사들이 그쵸. 부품을 생산하지만 실제로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차를 만드는 거는 소수의 완성차 업체였는데 다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부품 개수도 약 40%가 줄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40%나 줄어요? 굉장히 단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구글의 웨이모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자기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그런 파운드리 시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파운드리가 가능하게 된 거는 뭐 전기차나 이런 커넥티드카의 부품들이 간소화돼서 네.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이 공정이 조금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새로 생긴 시장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차량에는 사실 저희가 부품이 정말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4만여 개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부품은 물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조립하는 거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소수 업체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해져가지고 이제는 제조 따로 어떤 차량을 운영하는 설계 따로 그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제 미래 어떤 SDV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 뛰어들고 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그 위탁 생산만 맞는 파운드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부품이 뭐 전기차화 되면서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테크 기업들이 차에다가 본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본인들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네. 상황이고 요 시장을 이제 뭐 현대차나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그 만들어주는 진짜 자동차 파운드리 이 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네.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웨이모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차가 또 얼마 전에 또 빅뉴스를 네. 전해준 게 GM과의 협력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GM과 뭐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대차는 뭐 계속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맞습니다. 노력을 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뉴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GM과 그런 전략적 협정을 맺었다라는 게. 그 지난달에 GM과 제너럴 모터스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대차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포괄적 업무 협약은 뭐냐. 말 그대로 정말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동차 개발에서 생산, 또
그 어떤 자동차 개발 생산 비롯해서 전기차 수소라든지 아니면 그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배터리까지 그다음에 어떤 공급망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업인 구글 웨이머와도 협업을 하고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간도 협업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합종 연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래서 협업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뀌는 추세가 왜 바뀌냐? 네네. 이 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는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이었는데 그쵸.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어떤 미래차 시장으로 가면서 완성차 업체 간 경쟁보다도 굉장히 더 경쟁 상대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쵸. 네. 그러면서 독자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GM과도 라이벌 관계보다도 협업할 땐 같이 협업하자. 그런 체계가 된 것이죠. 오히려 GM이랑 협력해서 테크 기업들을 좀 그럴 수도 경계하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그래서 현대차와 GM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량을 어떤 차량은 현대차 마크를 달고 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GM의 마크를 달고 팔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글로벌 판매 순위로 3위를 랭크를 했었고 GM 같은 경우에는 6위 정도, 5, 6위 정도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어쨌든 협력한 순위, 그 판매 대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지는 네,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데 어디까지 협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 포괄적 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은 다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 아우터라인만 말씀드리자면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전기와 수소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기라든지 수소도 미래차 시장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부터 어떤 철강까지 기타 자동차를 만드는데 모든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도 공동으로 같이 나가자. 그래서 시너지를 내자라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업을 놓고 메리바라 GM 회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라이벌보다는 같이 이제 동맹의 관계로 가자. 손을 잡고. 라고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현대차가 뭐 GM 이런 회사 말고도 또 다른 회사들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 인도 IPO 이야기도 해봤고 뭐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는데 오늘 주가는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슈 이후에 IPO 결과 이후에 또 주가 어떻게 향방 움직이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 기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